연지 색일세. 연지벌레 색과 똑같아. 그리 곤선의 어인 형태인지. 어릴 적 입은 상처라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 손등에 상처를 입은 아이를 본 적 있었죠. 약값을 지어주긴 했으나 그 뒤로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법이지요. 약값만 지워질 일이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한번 돌아보기라도 하지 그러셨습니까? 연지색. 내가 이름 붙였어. 연지색? 주막집. 주막집 그 애가 분명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혹 누군가를 의식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라면 자신의 손등 상처만 돌아보며 다른 이의 심장에 화살을 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어 한다면 그걸 받을 만한 연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아무래도 부평 전 주막집 딸이 분명해.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어. 운평사 화재 속에서 사임당을 구해 얻고 내려온 아이가 바로 저 여인인데 왜 저토록 사임당에게 적대감을 보인단 말이냐. 그날 운평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주막집 딸이 어떻게 이조참의 부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조참이 민치요, 장원지물자. 운평. 운평. 저희들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미친놈을 살려줬더니. 왜 이제? 왜? 저 아이가 운평사에서 살아왔어. 죽지도 않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봐. 정신 차려 말이다. 운평사 그 아이는 이제 없어. 내 뒤에 잘 숨어 있으면 말이다. 영의정 아들은 여기 온 적이 없네. 저 치가 살인한 후에 죄책감에 스스로 자진한 걸세. 알겠는가?
아씨 오셨어요? 현령 도련님은요? 현룡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단 말이냐? 예,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씨!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오? 현룡아! 현룡아! 아이 당수! 그래 그야. 아니 누구를 찾으세요? 저기 혹시 현룡이나 나이 못 봤느냐? 저 중박다 학동 중에 한 명인데 혹시 못 봤어? 아 그 현룡이라면은 그 마지막까지 글을 쓰던 아이. 아! 아, 그 고집센 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시화전이 끝나 그 아이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소이다. 어서, 어서들 찾아보시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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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그 빨리 달리자, 저기. 빨리, 빨리, 빨리. 아, 현룡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수 여기 찾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신다. 빨리 가자. 어? 싫습니다. 아, 빨리 와. 싫어. 진짜 빨리. 아, 싫어요. 현룡이 찾았습니다. 아, 빨리 오지 말고. 강수, 강수. 싫습니다. 아, 빨리 오래도. 강수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아, 아. 늦었다. 어서 가자. 됐습니다. 안 갈 겁니다. 너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가족들은 한양바닥을 다 뒤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널 찾겠다고 비익당 곳곳에... 저를 두고 간 사람은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버리고 가놓고 왜 제 탓을 하십니까? 소자는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자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도 아니고 갈 곳도 없으니 평생 여기서 살 것이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십시오. 현룡아. 저 보아하니 꼼짝도 안 할 기세인데 오늘은 여기서 재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밝은 자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현룡아 어서 가자. 싫습니다. 안 갑니다. 아이고야. 야 어디가.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만들 들어가 보십시오. 예, 들어가 갑시다. 아, 들어가 갑시다. 고생했어. 수고들 했어요. 아, 저 말도 안 되는 고집은 어릴 적 당신하고 똑 닮았어. 뭐, 나 틀린 말 했어. 걱정 말고 들어가시오. 현룡이 내가 알아서 하겠어. 여기서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났구나. 응? 내가 딱 너만 했을 때 살아남기에 저작거리를 헤매며 동양밥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그땐 배고파도 먹을 음식이 없고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고 따뜻하게 안아줄 어머니도 없었거든. 근데 너는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고 돌아갈 집도 있고 어머니도 있질 않느냐. 저는 좋은 자식이 분명합니다. 어머니한테 저 같은 건 필요도 없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싶으실 겁니다. 말하는 본세하고는 응? 사실인걸요. 혼을 내고 매질을 해도 좋으니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셨는지 이젠 얼굴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의성군대감께선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어른은 투정을 부리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이 어른들도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다. 응?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는 것도 슬슬 지칠 때가 있거든. 그러다 보면 언제가 되었건 무슨 일이건 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절실히 그리워질 때가 있는 법이거든. 그런 현룡아. 예. 어머님께 잘해야 하는 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녀석이 그리하였더냐?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일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한 것인데요. 저는 아주아주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장원급제도 하고 당상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방 하나씩 쓸 수 있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사고 무명옷만 입으시는 어머니 고운 비단옷도 매일매일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왜 어머니 몰라주시는 걸까요? 혜룡아, 네 그 마음을 어머니께 전해본 적 있느냐? 어머니는 다 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 해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더냐?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네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단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말해야지. 말 속에 담아 전하면 되는 거다. 너의 진심을, 온전한 너의 마음을. 혜룡아, 집에 갈까? 예. 들어가 있거라. 네. 인사. 안녕히 가세요. 배를 끼쳤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요. 영특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그래서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만할까 봐서요.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 분명하오. 감사합니다. 해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현룡이의 후원자가 되고 싶소. 아닙니다. 후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이요. 당신과 나의 과거 인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호의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현룡이에게는 금전적 지원보다도 우선 마음을 가지런히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업의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운평사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운평사에게 왜 그리 딸며 뛰쳐나간 것이오? 지난 20년간 붓을 완전히 놓은 연유가 혹 운평사와 연관인 것이오? 대체 왜 이리 사는 거요? 예전에 사임당이라면 그림을 포기했을 리가 없소. 안견 선생의 금강산도를 보겠다며 월담까지 감행했던 그 패기 넘치던 천재 소년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이오? 얼른 들어가십시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형님! 20만이 할배가 그날 운평사에서 살아남은 일꾼 하나를 신뢰해줬다고 합니다요. 그래? 예. 소상이 한번 얘기해보게. 예. 그런지간 그날 운평사 쪽에서 큰보리 난 것을 먼 산에서 봤었죠. 그 서둘러서 가보니까 절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요. 그 시잿더미는 아주 그런 지옥이 생지옥이 없었습니다요. 시체더미? 예, 좋게 100명은 돼 보였습니다요. 그 스님들이랑 유민들, 애들에 또 종이 만드는 일까지. 종이 만드는 일들? 그 당시엔 운평사에서 종이 만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요. 종이라. 대체 그런 짓을 저지른 자가 누군지 모르는가? 말을 해보게 어서. 아, 제 평창 현룡인지 누구인지 그랬다는 소문이 잠시 잠깐 돌긴 했는데요. 아니 뭐 저야 모르죠.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아, 관원이란 놈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운평사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고. 아, 목덜미에 큰 상처 입은 사내가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었습니다요. 그 자를 운막을 데려와서 약초를 발라주고 여러 날 간병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요. 이름은? 그 자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아, 모릅니다.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운평사에서 종이 만들던 사람이란 것만 제처가 말해서 알았었죠. 상수라. 처음 만든 종이를 저자에 내다 팔려니 떨립니다요, 아저씨. 이거 팔면 이제 우리 부자 돼요? 글쎄다. 부자가 그리 좋으냐? 네! 아, 괜찮으세요, 아저씨? 어머니, 종이 팔아서 신발 사셔요. 그럴까? 네. 그러자. 가자.
것이요. 아, 예, 종이 사시게. 자, 과지에서 마골지, 백지에서 배접지, 간지에서 선자지까지 용도별, 크기별, 색상별 고르기만 하시오. 종이를 팔려고 왔습니다만. 열량. 그렇게나 많이요? 아씨, 우리 부자 되겠어요, 도련님. 와, 신난다. 정말입니까? 열량 주면 내가 대신 치워드리리다. 아니, 지금 이걸 팔겠다고 가져온 거요? 뒷간에서 났을걸, 어디? 가져가셔, 에휴. 그런 저급 종이는 어디에서도 안 받아줄 거요. 어허!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이 종이가 최고급진가요? 한 장에 한 양 한다는. 이건 두 냥짜리 종이요. 어허, 안 된대도. 저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시오. 아유, 안 돼요. 가세요. 어허, 이제 가시오. 그만 가요. 가. 아해, 참 사람 귀찮게 하네. 가요, 빨리. 어서. 아이고. 아, 그거 안 된대도. 어서 가시오. 에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까 그 안학이요? 아니 무슨 종이를 팔겠답시고 와가지고 제가 내쫓았습니다요. 한숨 좀 그만 쉬거라. 그런다고 안 팔리던 종이가 팔린다더냐? 열심히 만들었는데 찬밥 취급받으니까 억울해서 그러지요. 그래도 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보시오! 거기 서보시오! 아유, 부인 내가 먼 걸음이 그리도 빠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 나원. 무슨 일입니까? 이거 색지. 요즘에 각색지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참에 색지 좀 만들어 보시오. 정말입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5,000장. 닷새 안에 5,000장 만들 수 있겠어? 예? 5,000장이나요? 우선 이건 계약금. 야, 납기일을 못 맞출 시에는 계약금의 10배를 물어야 하오. 10배나요? 아니 뭐 싫은 말어. 하겠다는 데는 많으니까. 좋습니다. 5,000장. 아씨,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사업이라는 것이 종이칠만 좋아서도 안 되고 제때 약조한 물량이 딱딱 나오느냐, 거래가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법이거든. 당연히 그렇겠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녀자들끼리 애쓰는 것이 복이 딱해서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닷새 안에 5,000장 계약금도 전달했습니다. 여기 수결서. 그 종이 장인이랍시고 술주정뱅이 하나 데리고 있을 때도 하루에 몇백 장 만들까 말까 했다더라고요. 기아 못 맞추면 계약금의 10배를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수고했네. 아이고 뭐 이런 걸. 아이고. 그리고 샤넬, 풍기에 좀 내려가 있게 당분간. 네? 아니 풍기라면 그 경상도. 아니 제가 거길 왜. 그곳 서원의 주문이 폭주에 일손이 딸린다 하지 않는가. 아니 제가 무슨 실수라도. 지금 내 말에 토를 단 것, 그게 바로 실수일세. 네 놈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구나. 닷새 안에 5,000장이라. 어림도 없지. 싸게 오르기 전 가차 없이 쳐줄 것이야.
풍기로 내려가 있으라고? 응? 아니 내가 계집 상점 모시면서 종처럼 일한 게 몇 텐데 이제 와서 나를 똥침 막대기 치고 가고 내쫓아? 응? 아우 암만 각방한 게 세상 인심이라지만 그러는 거 아니지? 응? 어휴 젠장 사람을 모르고 말이야. 아니 지난번에 호주에서 나오셨던 그 선비 아니시오? 요즘은 과지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 무슨 일로 병든 달구새끼 어물쩍 맴돌듯이 자꾸 지물전을 살피시오? 달구새끼? 이 양반이 터진 입이라고 말을 담아도 닭새끼라니! 어? 그 뭐 꼭 일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저기 뭐 민정시찰 차원에서 아니 뭐 우리 지물전에서 무슨 부정이라도 저지르는 줄 아시오? 아니 뭐 꼭 부정이라기보다는 어? 그 내가 언제 부정이라고 그랬나? 말인 말고 아 잠깐! 아 왜? 어? 왜? 당신이 들으면 혹할 얘기가 있는데 그, 전날 같이 왔던 그 높으신 분 좀 만나게 해주셔. 만나면? 아 그거야 만나고 말 일이고. 그래 따로 뭐 하는가? 맞습니다. 당시 평창 현령이 민치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전 얼굴만 봐도 구린내가 진동하는 놈이다. 틀림없이 비리가 적지 않을 것이. 신천놈이? 좋게 100명은 내보였습니다. 그 스님들이랑 유민들 애들에 또 종이 만드는 일까지. 대체 그런 짓을 저지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평창 현령인지 누구인지 그랬단 소문이. 가만 민치형이라면 이조참의 영감이 아니십니까? 의성군 나리께서 그걸 왜? 고맙네. 아 그리고 이 일은 자네만 알고 있는 걸로 해주게. 알겠습니다. 의성군 나리. 들어오면 배가 금방 꺼진단 말이야. 참 희한하지. 아 고기 한 잔만 탁 먹으면 그냥 지풍이 팍팍 뜰 것 같은데. 뭐 하시오? 불먹하니가 불때지 보면 모르시오. 아 혹시 없소. 아니 사람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보고 대답을 하시든가 해야지. 아! 집중. 아, 아니 근데 내 스님 고향간 한번 들락거린 거면 한 50배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어허 자꾸 그러시면 3000배를 하자 할 것입니다. 정신! 부인! 아니 집중. 만득인지 찐득인지 그 인간 포도청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주막집이랑 투전판이랑 죄다 뒤져봐달라 단단히 이르고 왔어요. 그렇게 나간 사람 잡아온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잡아서 줄이를 틀어야지요. 아니 지는 주둥이로만 일하고 아씨랑 저랑 막노동으로 간신히 만든 종이를 몽땅 들고 튀다니요. 그게 사람입니까? 종이야 더 만들면 된다. 만득인지 찐득인지 그 인간 있을 때도 하루 50장 할까 말까 했는데 어떡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니?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차근차근 생각하시다가 닷새 후딱 갑니다요. 투덜거릴 시간 있으면 백피나 하나 더 벗겨라. 자 시간 없다. 예. 아 만득인가 뭔가는 그 지장이 그 종이를 싹 다 들고 도망쳐버렸다지 뭡니까? 아 근데 뭘 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냐? 네, 그 지물전 주인에게 색지 5000장 주문을 받았다 합니다. 닷새 안에 가져오라 했대요. 닷새 안에 5000장이나?
아, 그 주인은 제정신인 거냐, 어? 아니, 어찌 안 여자 둘이서 종이 5천장을 다 세안을 만드느냐? 아, 참. 그러니까요. 아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 아니, 크게 생긴 부인네가 어찌 저런 막노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 남편이란 작자는 도대체 뭘 하길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대체 어찌하나 말이냐? 아, 저를 막노동으로 하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단 말이다. 종이도 안 받겠다. 후원도 싫다. 아이, 그럼 당숙이 대신 해주시면 되겠네. 아, 진짜. 대신. 참나무가 서른 밀손 있을 여력은 없고 하나같이 손은 안 가는 작업인데 둘이 하기에는 다스가 이렇게 모자라니. 제가 도울까요? 응? 백지장도 맞들며 놨다 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도 도와. 뭘? 뭐긴 뭐야, 어머니 일이지. 어머니 일? 혈류고 니들도 내일부터 어머니 일 같이 돕는 거다. 알았어. 어머니, 제가 뭘 도울까요?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요. 책 읽어요. 아, 그래, 그래. 말이라도 고맙구나. 겨우 이딴 일이 나려고? 그런 인간하고 혼인을 해? 아유, 아유. 아니, 대신 해주려거든. 혼자서 하실 일이지. 죄 없는 조카까지 이게 뭡니까, 지금? 시끄럽고 계속 바뀌어라, 어? 이렇게 안 잘리네, 진짜. 자르지 말고 벗기라고! 아, 벗기고 있잖아요! 벗겨! 너 지금 하기 싫으냐? 예! 예? 아! 아! 벗겨! 아, 사람 죽이네, 진짜! 계속 져, 어? 쉬지 말고, 내가 쉬지 말고. 이걸라고 왕족으로 태어난 거야? 계속 져!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진짜! 아, 정성스럽게 못하냐, 어? 이렇게 정성을 넣어서, 어? 진작에 자기가 하지? 이렇게, 어?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진짜 뭐 하는 거지? 아유! 뭐야? 왜요? 앞으로 비익당 예인들한테 종이 좀 아껴 쓰라 전해라. 아, 그래야겠어. 아이고, 종이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야. 뛰지 마세요. 어머니, 전 뭘 하면 돼요? 그래, 같이 한번 찾아보자. 네. 엄마! 아, 이거 만지면 안 돼요. 향아? 네? 어제 불린 당나무가 안 보이는구나? 어디 갔지? 아씨! 이리 와보세요. 빨리요! 바로 지통에 넣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대체 누가 이걸 한 거래요? 그러게 말이다. 지장이 왔다 간 게 아닐까? 만등 아저씨가요? 그럴 리가요. 종이 갖고 도망간 인간이요? 아니, 그럼 대체 이걸 누가? 우렁각시라도 왔다 간 게 아닐까요? 아니지. 우렁서방? 우렁각시가 됐든 서방이 됐든 고마운 일이네요.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걸...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다! 내가! 예. 우랑 여기 있거라. 예. 어? 배고파서요. 그렇다고 훔치냐? 야, 이 도둑놈아! 선아. 왜 그랬느냐? 어? 할아버지가 아파요. 살짝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혜미도 묻고 싶구나. 너무 이상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맛있는 음식들 조금만 나누어도 죽어가는 이들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죽게 버려두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옵니까? 안되겠다, 형아. 작업장 가서 남은 보리쌀을 다 가지고 오너라. 예? 다요? 전부 다. 저희 먹을 것도 부족한데요? 이 추운 겨울에 다 굶어 죽겠구나. 선이는 집에 가서 동생들 돌보고. 향이는 어서, 어서. 예, 아씨. 가요? 여기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응. 뭐 땀시 우리 대장을 찾으셔?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어 그럽니다. 나요. 뭐요? 누구요 당신네들? 할 말이 있어. 뭐요? 일손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꼴랑 보리죽 하나 먹여놓고 우리 보고 지금 일하라는 거요? 이거 무슨 개수작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엔 보리죽 한 그릇이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나의 노력에 따라서 보리밥이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똥 같은 소리였지? 그래서
종이 만드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종이 만들어? 왜 그래야 되는데? 이 멀건 보리죽 한 그릇에 당신 일을 거들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요? 솔직히 말하면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 은평하네. 아 시방 울다 갖고 장난해. 말이여 방구요. 허나 이거 하나는 약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모두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을 것입니다. 우리들아 양반 말을 그것도 한낱 안악내 말을 믿으라고. 여자라 하여 옳고 그름을 모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제일 먼저 작업장으로 나갈 겁니다. 지켜보세요. 저도 자꾸 무슨 소리였네요. 수익도 머리수대로 똑같이 나눌 겁니다. 뭐요? 저희 한번 내가 우리랑 돈을 똑같이 나눈단 말이야? 맞습니다. 약조 문서도 쓸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아씨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가자 같이 먹어. 향아, 여기 좀 보고 가라. 예, 어여들 먹어. 한 잔 더 줘.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보구나. 네. 나를 보자고 한 연유가 뭔가?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민영감이 그간 저지른 비리 그 증거를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예를 들면 조지서 납품 독점, 중간에 임은 뚝 떼서 폭리를 취해온 거, 경시감 관리 매수해서 시전세금 탕감 받은 거, 뭐 사관원, 승문원, 교서관 종이가 들어가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일품부터 미관 날지까지 조정 대신들에게 전방위로 뇌물을 뿌린 기록들을 조금 제가 가지고 있었죠. 나 그 말을 어떻게 믿나? 지난달 초하루부터 사흘간의 지물전 일정 있죠. 만난 사람, 나눈 대화 내용, 오고 간 물건 등등. 아니 뭐 그런 종이가 그 1년에 한 권씩 한 10권 되려나? 10권이면 10년? 살길 바라느냐? 아닙니다. 저 이리저리 구슬려도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입도 뻥끗 안 한 대가치고는 과분하지 않느냐? 안 그러느냐? 살려주십시오, 영감아니. 영감아, 살려주십시오, 영감아니. 빅땅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가만 보면 의상군이 사람 끌어들이는 법을 알아요. 가난한 지인들면 모인 걸 갖고 호들갑이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지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신진 관원들도 비익 땅으로 모여들고 있답니다. 조광조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런 증인이나 증자 없이 억측으로 사람을 몰아세운 일은 과인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 의성군, 네 놈이 내 뒤를 캔다. 저들이 저리 말하는 저희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어찌 조광조 운운하며 거기다 의성군을 끼어 맞히는 것이야? 혹시 내가 의성군에게 내린 은밀한 명을 저들이 눈치라도 챈 것이냐?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노회한 관신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 젊은 배기로만 나섰다간 이를 그르칠 수도 있을 듯.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제가 해볼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미운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게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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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소작인들 등쳐먹는 마른 놈. 사람 아니지. 참으면 병 돼요. 이렇게 세게 치면 속도 뻥 하고 뚫릴 겁니다. 네? 그놈의 영감탱이. 술만 먹었다 하면 때리고 욕하고. 술 처먹다 대절 했더니 따뜻한 나랑 자빠져. 아씨, 보리죽 다 됐는데요? 자, 드시면서 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리죽. 밤중에 그냥 뜨뜻한 게 되니까 학부가 생각나네. 국밥. 아, 국밥 좋지, 국밥. 어? 우리 꽃순이 겨울 오기 전에 누미붕 하나 해주고요. 뭐하기를 재밌어? 나도 같이 웃읍시다. 몸에 이런 천대란 짓이면 곱불 드셔요, 아씨. 어여 들어가셔요. 괜찮소.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 참 좋구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종이판 돈으로요. 누님. 해봐요. 나가 3년 전에 공문을 못 내갖고 그 이방 새끼랑 싸우다가 뇌 뺐거든. 근데 나만 살겠다고 병든 어머니 집에다 놔두고 혼자 도망쳐 와버렸네. 하여튼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랑 누이는 역병에 떼거지로 밭에다 묻혔어. 내가 우리 엄니 누이 시신 찾아가지고 다시 묻어드려야 돼. 그게 마음이 아파. 자, 그 못 들래? 응? 어? 일하자고.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여? 응? 아이, 그래. 어? 아이, 그 눈비 내리는 그 토굴 말고, 어? 튼튼하게 집어 얹어, 집에서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어? 뜨뜻한 온돌방정이 막 찢지고. 그래, 아무리요. 돈이 팔아서 1년 남기면은 아씨가 우리한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그랬어. 아씨, 맞지라? 그럼요, 그럼요. 착하여. 참 아름답구나. 진짜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저씨. 고생은 이들이 다 했지. 정말 대단하신 여인입니다.
저 거친 유민들을 데리고 색집 5천장을 만들어내다뇨. 얼굴도 이쁜데 배포도 보통이 아닙니다. 봉평사 종이 유민들 그리고 사입니다. 에? 운평사에서도 종이를 만들었다 했다. 운평사? 그 지난번에 다녀오신 절이요? 그 20년 전에 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그곳에 머물던 유민들은 전부 목숨을 잃었다. 사임당은 그날의 붓을 꺾어버리고 평범한 안학으로 살아왔고, 근데 지금도 유민들을 귀합해 종이를 만들고 있다. 야, 군장 가는 양 군지고 군장씨 골목만 찾아가고 골목장 사는 군지고 서울유방만 찾아가고 하는 자 사는 마른이고 세리제 마리만 찾아가고 명장 가는 명은이고 군장으로 찾아간다. 잘못된다. 그리 한숨만 쉬어대니 그 자리만 푹 꺼졌잖아요. 자리가 꺼져요? 어디가? 어디가 꺼졌단 말이요? 하루 왠종일 꿈쩍도 안 하는데 자리가 꺼진 게 아니면 그럼 뭐래? 아하하 주모, 그 입담도 좋으시구려. 아 입담 이거 보고 얼른 자리 빼요. 주막자산 자리 장사한 거 몰라요? 아니 아직 여기 몇 수저 남았는데 고기도 그대로 다 여기 이거 고기 다. 그 몇 수저 드는 게 몇 백년 걸리는 건데 뭐 내가 직접 떠먹여 드려? 아 참, 그 성격도 급하시구려. 내가 먹습니다. 내가 먹어요. 답답해라. 얼른 상 불러요. 그러잖아 우리 부인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나 또 내려온 거 알면은 이걸 어쩐다냐. 아유, 머리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러죠? 부인이 어떠신데? 아니, 왜 이러시오? 여기 주인 계시오? 유시오? 주문받은 색지를 가져왔소만 주인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주문을 받았다는 소리요? 저 전에 왔을 때 봤었던 저기 여기 색지 5천장을 주문했었는데. 네? 맞아요. 다스안의 색지로 5천장을 만들어오라 했어요. 그럼 수결 문서는? 여기요. 내 수결이 아니니 난 모르는 일이오. 아니 아씨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요? 그 도란을 가시오. 가뜩이나 정신 없는 날 남의 점포에서 이러지 말고. 아니 잠깐만. 여기 이것 좀 봐주시오. 닷새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만들어낸 색지요. 여느 색지와 빛깔이 달라 보이지 않소? 에헤이 그 바쁘다니까 돌아들 가시라고. 이보시오. 이 색지와 한번 비교 좀 해보시오. 어떤 색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뭐 하자는 게요? 한 번만요. 제대로 좀 봐주세요. 아니, 아니. 저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이거. 우린 이런 색지를 5천 장이나 만들었어. 그것도 닷새만 해요. 그래요. 닷새만 해요. 한양에서 제일 좋은 색지만 취급한다는 지물전이잖소. 얼핏 봐도 확연히 구분되는 좋은 색지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몰라요. 명나라 사신께서 지금 방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손이 빠질지 그래. 돌아가시오. 돌아들 가시오. 이 만원 5천 장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다시 한 번요. 나 모르는 일이라니까. 아이 뭐요? 저 옆에 내가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헛소리 한 거요. 아 그러게 말이요.
뭘 마셔? 자꾸 왜 승질을 내요? 네? 이 은평하네. 아, 시방 울다 갖고 장난해? 향아. 예?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 어쩝니까, 그럼. 받아주질 않는걸요. 유민 수십 명하고 약속이다. 저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종이란 말이다. 저희 목숨조차 달려있습죠. 이대로 돌아가면 그 무서운 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넋놓고 이럴 순 없단 말이지. 모르 가도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 했다. 짐을 전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장바닥에서라도 팔아야 한다. 가자. 어서 내려라, 형아. 자, 내리러 꼭 색지 사세요, 색지! 햇살과 바람에 홍화를 말려서 잿물에 수십 번 담갔습니다. 여느 뭐 색지가 달라요. 지금? 어서 와보세요. 네? 색지 사세요! 태생씨 얼마나 감사합니다. 명나라 귀담보다 오래가니! 보고 하세요, 보고! 예! 예. 아! 아! 아주 빛깔이 아주 곱습니다. 여느 색지하고는 아주 달라요. 여기서 색지 있어요. 어서 와서 보세요. 색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색깔이 이쁘죠? 예, 청색도 있습니다. 명국 사신이 당도하기 전 깨끗이 정리하시길. 예. 색지 사세요. 방홍색, 청색, 소라색. 엉덩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종이를 팔아? 어서 가서 국과 먹을 가져오시오. 사임당에 붓을 들었어. 어찌된 일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 안학내란 말이다. 그러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칠진 두고 봐야 알겠지요. 사임당, 내 다시는 놓지 않겠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살 차려요.